사실 나 이번 방학 너무 짧을 것 같아. 우리는 한 달인데 다른 학교는 거의 40일 넘게 한대. 우와 진짜 부럽다. 부럽지. 근데 걔네는 겨울방학이 거의 없대. 그렇겠지? 그래도 겨울방학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비키야, 너는 방학 때 어디 놀러가? 나는 아마도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제주도 간다 그러던데? 너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수영장 갈 것 같아. 오, 수영장? 너무 재밌겠다.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비키네 너네랑 같이 놀러 가자 그럴까? 그래, 그러자. 나도 물어볼게. 그랬으면 좋겠다. 아, 내일부터 신난다. 늦잠도 자고. 그러게, 매일 주말 같을 것 같아. 엄청 늦게까지 잘 거고 공부도 안 할 거야. 좋다. 아이, 근데 엄마가 깨우겠지? 너무 싫어. 방학이어도 뭔가 방학 아닌 것 같은 느낌. 뮤지컬 드디어 내가 원하는 방학.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제주도에도 놀러 갈 거고 수영장에서 매일 놀 거야. 내일부터 낮잠을 잘 거고 학교에 지각도 걱정도 안 해도 돼. 손꼽아 기다리던 방학이 드디어 다가오게 된 거야. 응? 아직도 자? 아, 방학이잖아. 방학이어도 야, 해가 중천이 되도록 늘어져라 잘 거야? 응? 지금이 몇 시인데? 아, 진짜.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딱 정해. 아, 10시. 그때 일어나는 거야, 진짜. 아우, 지겨워. 방학이라고 아주 내리자네. 저걸 어떻게 해, 그냥. 아니 얘가 근데 진짜 아직도 안 일어나? 뮤지컬 방학이라고 늘어져라 자는 내 딸은 언제쯤 저렇게 정신 차릴까. 마냥 저렇게 허작에 줄 수 없는 노릇인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깨워야겠다. 언제 일어날 거야? 해가 중천인데 얘가 진짜. 아, 방학이잖아. 방학이어도 야, 해가 중천이 되도록 늘어져라 잘 거니? 응? 지금이 몇 신데? 지금이 진짜 몇 신데? 응? 언제 일어날 거야? 빨리 딱 말해봐. 아, 10시에 일어날게. 뭐? 10시? 야, 그때까지 자는 사람이 어딨어? 아, 나는 상관없지. 어차피 방학인데 왜 자꾸 날 괴롭히는 거야. 일어나야지. 방학이라도 핑계가 되지 않아. 하여간에 현실. 지금 엄마 나가봐야 되니까 그만 자 이제. 어? 나가? 응? 응. 또 잘 것 같다. 밤에 진짜 못 잤나 너? 진짜로? 응? 이제 자유다! 아, 잠은 이제 안 오는데. 설아한테 뭐 하냐고 그러면서 전화해볼까? 어, 설아야, 뭐 해? 여보세요? 놀러 올래? 아, 아니. 지금 학원 갈 시간이야. 아, 방학이어도 우리 이제 학원 좀 일찍 가지? 맞아.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너네 집에서 자는 거 안 된대. 방학이어니까 좀 안 되냐고 응? 물어봤어? 물어봤지. 방학이어도 남의 집에서 자는 거는 민폐라서 안 된대. 아, 하나도 민폐 아닌데. 엄마 입장은 다르다고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아,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아빠쇼! 하여간에 지금 엄마 나가봐야 되니까 그만 자 이제. 어? 나가? 응. 또 잘 것 같다. 밤에 진짜 못 잔다 너. 진짜로. 응? 이제 자유다! 아, 잠은 이제 안 오는데. 피야! 어? 설아야, 너 학원 응? 가는 시간 아니야? 응, 아니. 오늘 가는 날 아닌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 좋은 소식 있어. 좋은 응? 소식? 그게 뭔데? 오늘 너네 집에서 잘 수 있게 됐어. 정말? 응. 진짜? 응. 와, 신났다. 방학이라고 우리 엄마가 너네 집에서 잘 수 있게 허락 주셨어. 절대로 안 돼. 할 줄 알았는데 간곡한 부탁에 들어주신 것만 같아. 이게 꿈이야? 아니 진짜야? 아 진짜야? 그토록 원하던 우리의 파자마 파티. 베개 싸움하고 퍼즐 맞추고 여기에 텔라만 있으면 완벽하네. You are so freaky. 오 텔라야! 나도 너네 집에서 자도 돼. 허락받았어. 우와! 우리 셋이 모였다! 꿈만 꿨던 상황이 현실이 됐네! 드디어 우리 셋이 같이 자다니! 나도 정말로 믿기지 않아. 오늘은 우리의 역사적인 날! 방학이라고 우리 엄마가 너네 집에서 잘 수 있게 허락 주셨어. 우와! 신난다! 절대로 안 돼. 할 줄 알았는데 고반 부탁에 들어주신 것만 같아. 이게 꿈이야? 아니 진짜야? 아! 그토록 원하던 우리의 파자마 파티. 베개 싸움하고 퍼즐 맞추고 우리의 완벽한 파자마 파티. 좋아! 오늘도 신나게 뮤지컬 대 현실 방학 시작하기 대 성공! 뽀뽀해. 아우, 그림 그려요? 다 됐다. 내가 세상에 천재를 낳았네, 세상에. 어머머머. 다 그렸다. 누가 나. 야! 어떻게? 엄마는 자주 혼나, 진짜?